게스트 숨통이 끊길 정도로 게스트를 괴롭게 만드는 방송 괴로운 데이트 용진입니다. 이진호입니다. 이곳 어딘가요? 여기가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예요. 여기에 막 강산의 선배님 계시고 장기가 아래 달린 형이죠. 장기아 씨. 아, 그 회사예요? 오늘 게스트가 한 명은 내가 봤을 때 약간 미치광이 박사 같아. 한 명은 누들루드 주인공 같은. 한 명은 약간 불독 느낌이 있고 한 명은 믹스견 느낌이 있어요. 이 두 분을 만나러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오프닝이다 이거는 반갑습니다. 아유 더 가든 시켜보고. 오, 저 이번에 진짜 그 잘 봤어요 킹어 게임. 일단 반갑습니다. 박수 먼저. 저희가 괴로운 데이트에서 모시고 싶었던 투샷이었어요. 거의 뭐 비주얼 깡패죠. 오래된 적은 있죠. 진호가 그거를 저한테 추천을 했어요. 너무 재밌다고. 나 그거 재밌다고. 왜냐면 더 가든이 예전에 우리랑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오존을 괴롭히더라고. 그 케미가 너무 웃긴 거야. 일단 오존은 본인 소개는 하죠. 한번. 네. 안녕하세요. 종합 엔터테이너 오존이라고. 옷을 약간 좀 편하게 입으셨네요. 바지도 추리닝 바지를 입으시고. 최근에 제 스타일을 좀 구축하고 있어서. 오. 졸부 느낌이네. 용인 골프장 CC에서 바람 저주피는 아저씨. 느낌 있어. 느낌이 살짝 있어. 은근히 아줌마들 불꽃인 아저씨. 저 같은 거 오랜만 봤는데 바둥이 아빠 느낌이 나. 있어. 그 느낌 있어. 사갔다 이런 소리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요새 애아빠가 떨어지는 거 진짜. 진짜로. 그러니까 그 알지. 우리가 멀리서 보면 가슴 근육도 원래 있어 보이는 체격인데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그냥 쳐져 있는 거야. 그 느낌. 오늘 룩도 약간 그런데 막. 명품인가요? 이거 명품이잖아. 뒤에 봐봐. 어디 거야? 잠깐만. 뭐야 이거? 나이키인데 그냥? 아니 근데 오조는 너무 지금 전기고문 당하는 사람처럼 아니 옷이 이러니까 애가 전기고문 당하는 사람 같아. 아 이거 좀 그지? 안 그래 봐봐 애가 표정이. 아니 근데 살구씨를 끓여먹는 거야. 아니 빈컵도 살구씨가 나왔지 여기서. 이거 근데 뒤에 이건 뭐예요? 저희가 오래된 정원을 GQ에서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생색을 낸다고 화보 한번 찍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예요. 근데 네. 멋있다 확실히. 옛날 영화 있잖아. 라이터를 켜라 느낌 나. 오조는 오목 렌즈를 써야 좀 사람 같습니다. 그러네. 제가 그럼 수위는 어느 정도로 맞춰드릴까요? 오늘 상중하가 있습니다. 특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 욕하는 것도 있고. 가족 욕은 안 하는데 특상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같이 특상. 그래요? 괜찮아요. 이게 특상이에요. 특상이면은 우리가 이름도 안 불러요. 저희가 상으로 하죠. 이름은 불러줘야지. 이름은. 괴로운 소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더가든. 이름 카더가든. 본명 차정원. 소속 두루두루 아티스트 캠퍼니. 별명은 두루두루 변태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괴로운 영상 검색어는 카더라 통신이 있고요. 네. 차정원 못생겼다 카더라. 명동 콜링 명동 교자. 그리고 겨자. 더가든 식별가든 오래된 정어 오래된 차정원 면상 윤계상 있습니다. 여기서 뭐 거슬리는 거 있었나요? 거슬렸어요. 그죠? 윤계상이요? 오래된 차정원 면상에서 윤계상. 라인이죠? 네. 라인이었어요. 예. 자 다음은 오준 씨. 이름 오준. 본명 오준호. 소속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 별명 두루두루 못생긴 시쭈. 괴로운 영광 검색어입니다. 오존층. 오줌. 오줌 쓸때 카더가든 닭가리. 깍대가리. 아줌마 파마. 파마산 치즈. 엠넷 포커스. 포커페이스. 더페이스샷. 밥샵. 밥샵까지? 이상입니다. 거슬리는 게 없죠? 괜찮아요. 네. 네. 옛날 김씨랑 1박 2일 초창기 때 보는 거예요. 캐릭터 너무 좋아. 만약에 예능 같은 데 섭외가 쏟아져요. 그러면 응할 인터넷 방송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섭외하면? 돈 되는 거 다 할 생각. 난 허리가 들어가네.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니까 앞니가 말라있어 일단. TV 프로그램 중에 잘 할 것 같다 하는 예능. 저는 신서유기 제일 신서유기. 레이저 냄새 잘 맞네. 레이저는 잘 맞다. 최근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혼자 떠들 수 있는 방. 선생님. 너 뭐해요 인터넷 방송에서? 게임하고 네. 떠들고. 어떤 게임이요? FPS 총게임도 하고. 배그 같은 거? 하고, 네. 그럼 배그 할 때는 진짜 그 오프닝 시작 거기처럼 빤스만 입고 해요? 프라이팬 들고? 괜찮네요.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언제부터 몇 년 되신 거 어떤 사이시고? 제가 옛날에 이 친구한테 듀엣을 한번 제안을 했거든요. 목소리 좋다 잘한다는 소문이 여기서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먼저 발굴을 한 거예요? 듀엣 하자고 제안하고는 거의 기성 가수 중에서는 제가
가장 빠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더 가든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어요? 신동 가수랑 별로 차이가 없는 아 그래요? 그럼 콜라보지 그거를 왜? 플랫이라고 뭔가 한 수 주는 듯한 느낌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반면 우리 그 오종 같은 경우에는 더 가든이 콜을 보냈을 때 기쁨 반 아니면 걱정 반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이 많이 없었어서 아 기회다?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때 그 계기로 그러면 가까워진 거예요 두 분이? 그렇죠. 오조는 두루두루 컴퍼니 오기 전에 파리 생제르맹에 있던 거예요. 느낌? 내가 봤을 때 살을 좀 찌우면 약간 윤택형처럼 활동할 수 있어. 자연인 느낌으로도 아니 권치인데도 치아가 베기 싫으네? 무슨 느낌이지? 영화 봉오동 전투에 그냥 초반에 그냥 산에 뛰어가는 역할 왠지 있을 것 같은 투명대로 영화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 같은 느낌이야. 준필이 형이? 준필이 요즘 둘이 묶어가지고 용진호처럼 활동을 하잖아요. 해보려고 했었다가 이제 접었죠. 근데 왜 접었어요? 재미없어요. 아니야 그거는 꾸준했으면 나는 분명히 될 거라고 봐요.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는 너무 재밌는데 거의 2주에 한 번 혹은 매주 찍는데 솔직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계속 아 뭔가 이렇게 웃겨야 된다라는 진행도 해야 되고 완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존이 가만히 있더라고. 아 근데 오존 같은 경우는 나랑 진호랑 여기 앉아서 오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도구를 잘 사용하잖아. 좋은 카드라니까? 너무 좋은 카드야. 진짜 데리고 다니면 3박 4일 동안 놀릴 수도 있어. 진짜로 이거 맞아. 이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놀리다 보니까 또 더 이상 놀릴 게 없는 지점으로 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캐치를 해줘야 돼. 나랑 진호 같은 경우에도 막 펫펫은 나오고 갑자기 전기의자를 끌어다 쓰고 그런 것들. 여기 막 주변을 돌아봐봐. 어? 잠깐만 오존 저거 닮았네? 이러면서 메뚜기 같은 것들도 갖다 쓰고 아, 이런 거를 오존이었으면 나는 캐릭터 사업을 어 맞아. 굿즈로 엄청 만들고 차도 더맨더머 옛날 개차 끌다 오존 얼굴 박아놓고 그냥 오존 씨는 괴로운 데이트 섭외 왔었을 때 바로 응했나요? 저는 저 혼자 섭외하시는 줄 알고 이랬거든요 아까. 형 나온 거 어제 알았어요. 네 분인상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카더가든 오늘 같이 안 왔으면 뗄 뻔했어요. 진짜로 아직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야. 우리가 왜냐면 놀리는 것도 인트로지 계속 놀릴 수는 없잖아 앉혀놓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부모님이 같이 왔다고 생각해요. 오존 씨를 좀 알리게 됐던 명곡이 뭐예요? 아 이걸 했구나. 미스터 신시인. 네. 말 타고 갈 때 나오던 노래 유진 초이가? 네 샤인 유어 스타 한 소절 살짝만 불러주시네. 실례면은 안 부르셔도 되고 우리는 막 이렇게 가수한테 노래 시키고 안 좋아하는데 그냥 뭐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안 시켜. 네가 하려고 해. 왜 그러지? 살짝만 듣죠 우리 살짝만. 네. Can I be your star? Be your light? 너 장난쳐. 근본이 없네. 근본이었어. 근데 오조 씨는 좀 살사 댄스를 배운다. 살사를? 춤 좋아해가지고. 그럼 이따가 대본에 살자가 없는데. 뭐야? 대본을 보는 척을 하셔. 대본에 살자가 아예 없는데. 너무 부럽다 이 비주얼이. 가만히 있어. 뜯어먹을 게 너무 많네. 매력도 있고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얼굴에 포시즌이 다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니까? 그리고 또 이거 받아주니까 재밌어. 잘생긴 분들이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고만고만 개그맨이잖아요. 네. 방금도 봐봐. 우준의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우리 전혀 데미지가 없잖아. 근데 우린 개그맨이잖아 해서 왜 끄덕인 거야. 그러니까 왜 본인이 고개를 두 분이 만약에 여성분들과 술자리를 하면 누가 더 인기 많은 편이에요? 예약이요? 좀 저죠. 모르시겠지만 정말로 인정해요?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예쁜 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오존 공연에 가면 예쁜 분들이 많다라는 소문이 오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존의 음악을 좋아하고 외모도 좋아하는 거잖아. 오존 좋아하는 건 펭수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주로 휴게소 쪽에서 공연 많이 하죠. 너 오존 노래 안 듣는구나? 얼마나 좋았지 음악? 너 오존 얼빠야 그런가? 얼빠지. 내가 다른 식으로 얼빠네. 여기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끼고 다니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오존 씨의 뭐 공연을 여기서 좀 보고 막 가수가 나오면 기타도 치면서 했고 그런 뻔한 구석이 있는데 해요 말아요. 어차피 해도 편집될 것 같으면 안 해도. 아 편집은 안 해. 편집은 안 해. 또 그거 하면 살려요 또.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헤이 새끼야. 안 한다 그러니까 서운 안 했어? 누구 왜 서운하지?
다르지? 어, 사람이 또 달라 보이네. 밤쯤 뜬 눈에 들어온 아침 이곳에 아직도 저리 아니 대본을 잠깐 봤는데 대본에 써 있어. 듣기 싫어 오해기.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거는 이거 작가의 조종하에 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 노래 듣고 싶거든. 귀를 막으면서 듣기 싫어 비닐봉지에 입대고 오해. 진호는 대본대로 한 거예요. 나 여기서 좀만 더 왔으면 내 대사를 했어야 돼. 뭐냐면 그만 그만. 어쩌면 못 들으시겠군요. 어, 근데 아, 달라 보인다 사람이. 그 감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뭔가 노력하고 그런 게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약간 그 감정이? 카드 같은 거 같은 경우에 특유의 그 음색을 뽑기 위해서 저걸 타고났죠. 카드 같은 섹시해 목소리가. 아. 노래 부를 때 진짜 섹시해. 녹음할 때 보면은 알몸에 넥타이만 메고 하더라고. 명동 콜링 녹음할 때도 보니까 알몸에 그렇죠. 여기다 종 하나 달고 했다고. 벨트는 메고. 그리고 나무 녹음할 때도 그냥 알몸에 그냥 나무 벨트만 하라고. 알몸에 그러니까 그렇게 실리는 거야, 노래가. 그게 전달이 되잖아. 몸의 기운으로도 하는 거야. 우리가 또 카더가든 돌릴 때도 좋아하네. 카더가든 오준 씨가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것들이 많아요. 카더가든 씨 먼저. 불하잖아, 이거. 아니야, 진짜야, 이거. 진짜 이건. 얼굴 없는 가수였으면 좋았을 뻔했던 남자 1위. 클럽하우스에서 외로운 여자들만 모여라 방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커줄 것 같은 남자 1위. 맞아, 약간 그 음흉해요. 초다리에서 3시간 동안 안주 은행꽃이 하나만 실릴 것 같은 남자 1위. 음식점에 들어가서 발열 체크할 때 얼굴 가까이 대고 통과하면 나중에 음식점 주인이 물티슈 들고 와서 온도 측정기 깨끗하게 닦을 것 같은 남자 1위. 세터민들이 뽑은 을밀 때 평양냉면 같이 먹고 싶은 남자 1위. 세터민들요. 오준 씨가 봤을 때 어느 게 잘 어울려? 마지막 걸. 아, 평냉 좋아해요? 좋아하죠. 오, 그러면은 철저하게 설문조사를 했었네, 이번 거는. 신빙성이 좀 있어지네요, 이 프로가. 자, 다음은 그러면 오준 씨. 이빨만 보여도 참아줄 것 같은 남자 1위. 소개팅 날 한껏 꾸미고 소개팅 장소에 들어갔는데 먼저 와서 앉아있는 소개팅녀가 힐끔 쳐다보면서 속으로 제발 저 새끼는 아니겠지 기도할 것 같은 남자 1위. 탁골공원 벤치에서 가사 쓰려고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면상 보고 동전 던지고 갈 것 같은 남자 1위. 코미디빈딩크 무대에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가도 빵빵 터지는 뭐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 때 약간 응원이 되는데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을 형 때문에 받았는데. 아니 오준이 왜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가 부산아 이게 되더라고요. 막. 카더가든 씨랑 오준 씨를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코너입니다. 그 어떤 거짓도 없는 100% 리얼 카더가든 씨의 목격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카더가든 형을 닮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38살 양판수입니다. 근데 다 형이야. 저가든이 어리네요. 이름 좋네요. 가든이 형,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형, 저 그냥 성형 수술하면 안 될까요? 어느 부위를 하면 좋을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목격담이야. 이게 왜 목격담이야? 자, 안녕하세요. 치과 알바생 조정래입니다. 카더가든 씨가 저희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을 받겠다고 입을 벌리고 누워 계셨는데 얼굴 가만히였어요. 조금 더 극혐인 건 카더가든 씨 어금니 사이에 아 이게 가능한 건가? 너가 깨 있었을까? 어금니 사이에 곱등이 한 마리가 껴 있더라고요. 저희 집가 오지 마세요. 이거 진짜 웃기세요. 안녕하세요. 카더가든 삼촌에게 보컬 레슨을 받고 있는 59세 채택. 우리 아빠는 비슷한 사람. 카더가든 씨 노래 10원 보일 때 아가리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각하게 나. 아무래도 여기 봐봐. 여기 있네. 건강팬으로 닮았네요. 밥에 니코틴 말아먹으세요. 제발 담배 좀 끊고 수업에 임해 주시길. 실제로 담배 피시나요? 많이 피죠. 그러면 이거는 한번 잘 붙여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름이 이거 오전에 한번 읽어주면 안 돼? 안녕하세요. 카더가든 여동생 표창원입니다. 아니 이름이 성이 다르잖아. 오빠 내 친구들이 오빠 못생겼다고 놀려. 그래서 내가 우리 오빠 노래는 독방 잘해라고 칭찬해줬는데 그래도 못생겼대. 오빠 이따 집에 올 때 치킨 사와. 내가 친구다. 그러면 오준 씨의 괴로운 제보입니다. 이건 더 같은 게 한번 읽어봐. 여기 이거 목소리 같이 연기해야 돼. 안녕하세요. 양봉업자 68세 남고자입니다. 오준 씨 얼굴을 보니 너무 많이 쏘인 것 같은데 저한테 한번 보세요. 제가 얼굴에 꿀 받을 이렇게 남고자라니요.
꽃제 남자 작자 써가지고 높은 남자. 이 제보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제보 하나씩 있을까요? 초청아 씨. 초청아 언니가. 이름이. 진짜 진지하게. 오준 씨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오준은 살면서 언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좀 충격 받아가지고 네. 급하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본인 때문에 뭐 울었던 적은 없어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요? 왜 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을 한 거잖아. 아니 왜요는 뭐야? 진지하게 너무 없으니까 진지한 거라고 하나 듣고 싶어서. 아니 근데 왜 인터뷰 때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잠깐만 오준이 머리 떨어뜨린 거 아니야? 뭐야? 아니 깜짝이야 오준아 나 너 머리 떨어뜨린 줄 알았잖아. 머리 간 거예요. 레고 갈 듯이 이렇게 간 거. 깜짝 놀랐어 오준아. 이제 이번 그러면 이번 걸로 해주세요. 이번 거 이번 타이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이게 흐흐흐가 나레이션이죠 지금. 아니 그래도 우리가 다빈아 뭔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운을 남기려고 한 거면 성공했어. 소개 좀 해주죠. 그래도 어떤 곡이 이번 앨범 타이틀곡 아무렇지 않은 사람. 노래 좋다. 오준 씨 노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 부르다만 Shine Your Star라는 곡을 불러 지켜보겠습니다. Can I be your star, be your light, be your everything. Every night I'm falling in a deeper longing for you. 오. 칠 정도는 솔직히 솔직하게 근데 이게 내준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면 박수 치고 끝나거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집에 가서 후회해. 얘도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오준의 노래방 시간 이거 두들기면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두들기면서 김광석 선배님 노래 없어요? 제가 코드가 기억이 안 나서. 야 너 너무 밴드처럼 대하지 마. 너 너무 야 뭐라 그러나 이제 코드라도 주세요. 뭐 5만원짜리라도 주시든지. 은근히 말은 이쁘게 하면서 저렇게 밴드처럼 몰아가지 좀 마. 노래방 가면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네. 하림님의 오우.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아, 하림은 닭가슴살인데? 하고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던 가끔 속절없이 난 웃니 그 노래로 남은 너. 그럼 본인이 불고 들러 불고 들러 거 아니야? 하림 씨 좋아하시는 거야? 나도 출구가 엄청 좋아. 끝부분 있잖아. 나 있기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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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그게 출구. 아 잘 들었습니다. 네. 본인들이 셀프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아 돈을 갑자기 잡는다고?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보고 간 것 같아요. 오준 씨도 마지막으로. 오늘을 자양분 삼아서 네 꼭 카도가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괴로운 데이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에스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예요? 요즘에 꽂혀있는 편한 거 좋아요? 뉴발란스 좋아. 협찬해줄 수 있어요? 우리 얘기하면 뉴발 관계자한테 저 영상 편지 한번. 안녕하세요 오전이라고 합니다. 옷을 생각보다 잘 봤거든요 제가. 맞아 몸이 잘 봤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DM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안녕하세요 뉴발입니다. 근데 오준 씨 헌발 같아서 못 해드리겠어요.